안녕하세요. 산야토나라입니다. 들녘에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노란색을 띤큰 금괴구입니다. 줄기와 잎 모습을 보겠습니다. 잎 모습입니다. 이큰 금괴구과 또 금괴구가 있습니다. 둘다 같이 나물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꽃이 참 예쁘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큰 금괴구 꽃봉오리 모습들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과 꽃피기 전에 이 부드러운 꽃봉오리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전초 채취한 것을 그늘에 말려서 말린 것 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꽃의 모습입니다. 이꽃 전체가 노란색인 큰 금괴구가 있고 또 금괴국은 꽃 중앙에 이 짙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헌데 특별히 큰 구별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큰 금괴국이나 금괴국은 둘다 같이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질은 평안성질이고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지방류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메톡실란세올레딘이라고 하는 성분은 특히 암세포를 사멸하고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해서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붓기를 제거하고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강심작용, 이뇨, 혈액순환, 해독, 해열, 다이어트, 항암 등 다양한 효능이 있고 지방간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